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현장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고 코로나19 대처에도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president long ago forfeited any moral leadership in this country. He can't stop the violence. 특히 격화되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쟁점이 됐는데요. 바이든은 지난 5월에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부터 트럼프가 사회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칭하며 바이든이 폭도들을 돕는다고 비난했습니다. For months, Joe Biden has given moral aid and comfort to the vandals, repeating the monstrous lie that these were peaceful protests and not peaceful protests.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는데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